안녕하세요. 만투. 5살 연하랑 1년 넘게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이 새끼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헤어졌는데 좋게 풀어서 연락하고 지낸다 하고 다닌대요. 근데 여태 이 새끼 만나면서 돈은 제가 다 쓰고 1년 동안 받은 거는 8,000원짜리 틴트 하나, 규란 박스, 핫팩 한 박스, 감동란 두 판이에요. 저는 이 새끼한테 기프티콘 보낸 것만 100개네요. 제가 호구 맞죠? 근데 호구인 거를 떠나가지고 본인도 좋아해서 한 거잖아. 이 외에도 집에 돈 보내야 한다고 이것저것 빌려간 게 200돈이에요. 근데 저도 못 살아봐서 안쓰러워서 다 해주고 위로해줬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좋아서 해줬잖아. 근데 결론은 그 남자가 하여튼 좋은 남자는 아니었던 거지.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호구네 분한해 할 필요가 없어. 이제 와서 그 돈을 다시 받을 거야? 해줬던 거를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어? 본인 말대로 내가 없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해줬고 그러면은 그냥 그 감정은 거기서 스톱을 시키는 게 본인한테도 좋아. 그리고 헤어지는 거는 맞고.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만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진짜 그건 호구야. 내가 좋아해서 해줬던 애정 표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끝낼 수밖에 없지. 그리고 저 새끼는 하여튼 뭐 쓰레기차는 맞으니까, 똥차는 맞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는 맞고. 조상이 도왔네요. 그런 놈을 주워가는 여자가 다 있고. 근데 저런 애가 모든 여자한테 똥차는 아니더라고요. 나한테만 똥차였던 거야. 다른 사람한테는 벤츠남이었던 거야. 그랬을 때 오는 그 열받.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다니까. 나는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진짜 고생하고 진짜 개새끼 소새끼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다른 여자랑 만났는데 너무 잘 만나는 거야. 그런 로맨티스트가 없다면서. 그렇게 잘할 수 없다면서. 그래서 내가 연기겠지. 아직까지 본인의 그런 본성이 안 나온 거예요 이랬어. 아니야. 나한테만 똥차였던 거야. 나한테 똥차였는데 세차하고 저희가 좀 벤츠나만 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내가 걔를 몇 달을 만났어. 난 세상이 그렇게 게으르고 세상이 그렇게 의미 없이 사는데 처음 봤어.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자빠져 자고 맨날 처먹기만 하고 대가리가 벅벅 긁으면서 나오라 그러면 짜증이나 드럭드럭 내고 나오고. 난 진짜 그런 사람 처음 봤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헤어졌어. 1년 조금 넘고 나서 결혼했어. 내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도 나도 돈이 없었고 걔도 돈이 없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여성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니까 얘 그렇게 게으르던 애가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니까.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일하다가 중간에 시간 나면은 피자 한 판이라도 사가지고 집 안으로 갖다 주고. 난 그때 알았다니까. 아 나한테만 똥 차였구나. 난 그거 보면서 느꼈다니까. 나한테만 똥 차였네. 슈봉주 하세요? 팥봉주 하세요? 슈봉이랑 팥봉이 뭐야? 너네들은 알 수 없는 단어를 되게 많이 해. 아 붕어빵 슈붕 팥붕. 아 별다줄. 신조어 테스트 갈기자. 야 신조어 테스트 갈겼다가 씨발 얘 걔 바가지 쳤잖아.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자완 추가 뭐 깨어놨어. 차 난두 추가. 아니래. 애빼시가 뭐게요? 애들 걸 왜 뺏어 먹어 씨발. 그것도 아니래. 애빼시 모르니? 애미야 빼박이다 있잖아. 도대체 애미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. 어떤 잘못을 한 걸까요? 최소 김장하다가 도망간 거겠지 진짜. 언니 빼박이라는 게 바람필 때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온 말이래요. 엄청 상스러운 말이었는데? 뭘 고민해 빼야지 이치라. 그러면 그렇다면 그 애미는 이치라. 상시 시간 잘 보고 있어요. 언니 영상 보고 힘내서 취준 잘 끝내고 후원하러 올게요. 칩뽀 너희 칩뽀를 응원하고 있을게. 칩뽀 배워서 잘 써먹네. 취업 뽀개기. 모르니? 아유 정말 반성들 좀 해라. 행쇼를 배우고 나서 내가 진짜 아유 두 달간에 행쇼만 하고 살았다. 행쇼 행쇼가 뭐야? 그 술 이름이야? 뭐야? 그랬더니 행쇼 몰라? 그랬더니 뭔데 그게? 행복하십시오. 어머 야 별걸 다 줄인다 야. 아이고 얘 이상해. 어감도 이상하고 행쇼가 뭐야? 행쇼 행쇼 모르니? 알지? 그 설명해주고 싶어. 그 눈빛 알지? 오저치 알아. 오늘 저녁 먹고 치킨? 아 오늘 저녁 먹고 치킨이 아니라 저녁에 치킨 어때라는 뜻이야. 아 미안. 뭘 알아도 살짝 2%씩 부족해 내가 보면은.